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작 여기에 기록된 죄의 세목들은 그 세목들의 주인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이 역사 속에 파라디돔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올바른 자인식, 올바른 자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인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확인과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살아있는 능력, 인격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넘겨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땅, 무덤 속을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절기를 갖고 이 역사가 왜 무덤인지 이 무덤 속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뒤엎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역리로 쓰면서 이건 단순히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질서 체계의 붕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역리로 쓰면서 모든 불의의 행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자제어 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완성된 자가 내려와서 그 완성의 자리를 이해하고 완성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의 선악의 인식과 판단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린 게 뭐라 그랬어요? 타락이잖아요.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선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한 걸 악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들이 사회법,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으로 선악의 기준을 세워놓고 선악의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말미에서 그토록 부르짖던 불의였죠.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해서 불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게 특히 성경의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의 강세, 액센트는 여기에 나열된 죄의 그 세목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쳐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목들을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려 하는 그 진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의 강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피조물의 하나님 노릇,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죄의 내용과 질, 형량 등을 선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크리노예요. 판단. 사도는 이미 1장에서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유죄다라고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게 은혜라는 것과 그러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였잖아요. 17절에.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행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가받은 그만 의인이고 그 자만 산자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의 정확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들이라면 그 누가 있어 다른 일을 자신의 선악구조 하에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산자가 되는 거라면 그 누가 있어 그 무엇으로 그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겠냐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보면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함의하는 내용이죠. 인과의 접속사니까. 따라서 그 그러므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1장에서 설명된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이 모든 인간들이 처해진 상황이라면 다른 말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라면 정도로 풀 수 있겠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라면 이런 죄들을 다 쳐내서 안 지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의로만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러한 은혜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교회인데 너희 중 누가 함부로 다른 이의 선과 악을 판단하여 정죄를 하는 그런 심판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아니다 이방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논쟁이 분분한데 그건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소모적인 논쟁이죠. 사도는 이 편지를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독자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연인의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뭐가 개뿔이나 변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그럼에도 교회는 자신들의 구별됨을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는 법을 고안하고 획득하고 있는 게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죄에 빠져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그러한 자연인의 죄에다가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는 그 교회를 겨냥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죄.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이스라엘 그 나쁜 놈들, 아이고 바리새인 그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들어서 진짜 죄를 지적하시고 발라내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죄의 생산 공장인 이 역사 속으로 넘겨버리신 거예요. 파라디돔이.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의 처절한 의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를 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돈을 의존하며 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힘을 의존하여 사는데 그 힘의 대표가 돈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지금 돈, 힘을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역사를 살면서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처절한 의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의존하여 살던 이 세상 속에서 이거 아니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게 진짜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죄를 뭐 걸러내고 몇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보세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7장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의 생김새나 입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나 외양으로 나타난 성숙과 변화의 정도, 됨됨이의 모양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선인이다 악인이다를 갈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선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리와 청년은 악인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의인이다라는 그런 종류의 가름,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름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걸 판단이라 그래요. 성경이 심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사도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인과 악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갈라서 창조하세요. 은혜의 그릇, 진노의 그릇.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알아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뱃속에서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역사 속 행위로 선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선인과 악인은 그들의 행위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갈라져요.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아니냐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들까지 다 죽여라. 이건 하나님이 악을 시킨 거죠. 야, 넌 가서 나라 팔아먹어라. 사무엘에게 너 가서 거짓말해. 제사 지내러 왔다 그래. 뭐야, 거짓말 시켜. 다말에게 시아버지랑 자라고 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건 전쟁법상으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애 아기까지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하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선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놓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선인이지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행위를 내어놓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많이 내어놓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국어사전의 정의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심판의 기준은 성도들의 성숙이나 변화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외양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이가 속으로 이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선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잘난 선한 행위 몇 개 해놓고 재산 좀 기부해놓고 구제 좀 해놓고 야 니들은 여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나 좀 봐라. 나 재산의 90%를 기부했다. 그리고도 이렇게 청렴하게 산단다. 이게 성도야. 요게 악인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이 그걸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외모를 근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대로라고 번역이 된 카타 알레테이아는 카타, according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해서 그 진리가 뭐였어요? True thing, 실체. 구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됐던 그 실체, 알레테이아, true thing, 그게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갖고 함부로 사람들의 선인됨과 악인됨을 규정하고 가르드라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걔네들은 놔두고. 그 유대인은 바로 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 구원받기 전에 나도 아니고 지금의 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은 바로 역사 속으로 넘겨진 우리 성도 자신을 1차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와는 다른 딴 나라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요 말을 똑같이 하죠. 나중에 나는 이제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위가 아니라 진리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돼야 된다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그게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치로 끌어당겨서 나는 이런 거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종이라는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너희들은 진리에다가 너희들의 행위를 지금 보태고 있지 않니? 그게 죄의 종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남을 외모로,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서는 그 자체가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발휘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보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혹시 그 사람이 11조 안 띄고 그걸로 안 띈 곡식으로 밥을 했을까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해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와 사유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가르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온 마귀들의 행사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네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은 니네는 마귀 새끼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말이. 그래서 본문 1절 말미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확하게 스스로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선고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사도도 똑같은 경고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율법을 하나라도 안 어길 수 있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존재는 다 율법 어긴 자, 죄인이 되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를 외모로 판단해?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99점이나 0점이나 똑같이 0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99점은 뭘 하나님이 99점 맞았다고 칭찬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99점도 0점, 0점도 0점, 100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점 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Nobody.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100점 받을 인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99점. 아무리 잘해도 공자, 노자 99점까지 올라왔다고 쳐주자. 그거 0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고가 더욱 엄중해져요. 로마서 2장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행실로 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이 악하다고 심판을 해버린 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니들이 악하다고 저건 쳐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 상태가 니들이 바로 고 사람과 똑같이 되는 상태란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라는 것의 정의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사도 바울이 1장 말미에서 나열한 죄의 세목들은 분명 죄의 증상들이 맞아요. 죄예요 그거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증상들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와 무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니까요.
나라는 존재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인정치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고, 그 죄에서 죄의 증상들이 격발되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사기고 이게 다 뭐예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들이잖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걸 우상 섬김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죄의 핵심이며 뿌리예요. 근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잣대로 악하다라고 선고를 받은 이들이나 그들을 악하다고 선고를 한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전적인 자기 존재 의뢰의 삶, 존재 의뢰의 삶, 의존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있으니 점점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나는 예수를 알면 할수록 어떻게 착해지냐? 요거 가짜예요. 난 예수를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기특해지지? 요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한 5년, 10년 잘 참았는데 한번 터지니까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은 그러한 성도됨의 근거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너 어떻게 성도됐니?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성도됐어? 너 네가 훌륭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거야?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인도되어 회개의 자리로 간 거잖아. 묻잖아요. 지금 사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회개케 하여 구원받은 거잖아. 그런데 네가 누구를 어떤 행위를 갖고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가망없다 등등의 판단을 하냐?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 아니니?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한 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으로 네가 구원받은 건데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너는 지금 너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잖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5절에서 그렇게 계속 지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라고 확인 도장 찍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기관차에, 하나님이라는 기관차에 끌려오는 인간 측에서의 수동적 반응인 거지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인간들이 생산해서 내놓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회개를 이야기하시면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 회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간 거잖아요. 양이 찾아온 게 아니라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주도되는 거지 성도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믿음의 주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란 뜻이에요. 온전히 하시는 이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과 끝은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게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서 출발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그가 그 상태에서 지금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 거기서 돌에 맞아 꼭 죽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 하나 건졌어요, 거기서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그 여자가 한 그 행위에 대한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중에 저 여자가 한 저짓 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다 도망간 거예요. 니들 중에 죄 없는 자 돌 들어서 쳐라! 그 말은 니들 중에 저 여자가 한 저짓 하기 싫은 놈 손들어봐! 그랬더니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프로젝션, 투사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잘 표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자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쫓은 의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뭐예요? 율법 지킴과 율법 안 지킴 이런 행위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앞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산 자가 되는가? 이게 6절 말미에 나오는 거죠.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엔네르 구메네.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by love예요.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게 격발이 되는데 그 믿음이 일을 하여 그가 구원받는 거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믿음 피스티스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 뜻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누구? 하나님 믿으시고 이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저는 믿음이 있으셔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 갖고 아빠는 너 믿어?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너 내 아들 만들 거야. 아빠는 네가 그렇게 될 걸 믿어?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번 약속한 걸 실패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묵시 속으로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뭐가? 하나님의 믿음이 피스티스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삼아 살기로 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저 죄인이 맞네요. 저 죄인 중에 괴수 맞네요. 라는 자백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믿음을 그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지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이지 성도들의 믿음의 경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많은 자,
믿음은 한 믿음이라며 뭘 믿음이 작고 많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도대체가. 그걸 자기들끼리 선악구조 안에서 판단을 하여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잖아요. 저런 믿음 없는 인간. 아유 저 사람 믿음은 참 훌륭해. 이렇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냐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완성하셨는지가 성도라는 소품들을 통해 그려지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이 어려서 공부할 때 휴머니즘, 휴머니즘 이게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신앙생활에서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가시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선 보임이라는 특징을 가진 역사가 필요해서 이 역사를 잠깐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레시트, 시간의 시작에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잠깐, 잠깐. 그리고는 다시 영혼에게 먹히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 자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와 인간이 도구로, 소품으로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똑바로 이해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절에 가시던가. 밥도 주잖아요, 거기. 우리도 주죠. 제발 인간들을 주인공 삼아서 하나님을 역사의 소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마귀의 자식들까지도 만드셔서 거대한 무대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루먼 쇼 보셨죠? 거기에서 짐 캐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다 무대였잖아요. 교양 수준이 맞아야 무슨 얘기를 하지. 트루먼 쇼에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수백 개가 쫓아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이게 무대 세트장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갈라져 있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실현이 되는 거죠?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들이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가 낳은 건가요? 마귀가 창조한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럼 마귀의 자식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의 주인은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과 친한 자들은 그걸 성령의 불로 받고 실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 하나님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이 왕 되려고 해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왜 요한이 이 마귀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면 가인의 후예들이 완전 차단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리셨어요. 죽이지 마. 보호했다고요. 왜? 가인의 후예들을 세상에 편만하게 퍼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 가인의 후예들이 꽉 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게 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 죽이면 안 돼 라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인들을 통하여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다른 말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소품으로 이 역사를 채워놓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그 역사가 꽉꽉 축약이 되어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서로 다른 법으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또 다른 법이 나를 항상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데 그 법이 항상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인생 속에서 축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배우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기특하게 여길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을 챙기고 그 존재성을 확보하여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그 가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살죠. 그들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 예술, 공업, 과학, 심지어 미모와 총기까지 하늘을 찔러요. 누가? 가인의 후예들이요. 그게 목적이니까. 개발하는 거예요. 문명의 주인들이 된다니까요.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사람의 힘을 사용하여 멋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정의한 세상살이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다 뭐예요? 살기 좋은 곳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모든 이념, 선행체계, 지식체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 만들자. 그래서 사회법도 만들고 도덕과 윤리도 제정을 해서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게 가인들의 후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야 적어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라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오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온통 90% 이상의 이 땅의 교회라는 곳이 전부 그런 고지론을 붙들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종교 개혁 때마다 위대한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일어날 때마다 소수가 진짜였고 나머지 99%가 다 가짜였잖아요. 마틴 루터 칼빈이 진짜였고 나머지 90%가 다 가짜였잖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지해지셔야죠. 무슨 신앙생활이 기호요? 개인적 신념입니까?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죠. 도대체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다르지 않다면, 추구하는 목적지가 똑같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사람이 돼서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평등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자. 이게 기독교의 목적지라면 그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라면서요. 그게 목적지라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달리냐고요, 우리가. 근데 왜 생각들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 Come out my people. 어디서? From Babylon. 나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역사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상류사회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고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들은 전부 게이트로 막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무리들은 더욱더 굳건한 게이트로 자기의 거주지를 둘러버려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을 쌓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난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구석으로 고립이 돼요. 그게 우매한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구별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보들이요. 명품의 의미가 뭐죠? 효용이나 활용도, 외양 등에 의해서 명품과 아닌 게 갈라지나요? 효용이나 활용도의 측면에서 보면 니꾸사꾸, 배낭이 최고예요. 근데 별로 효용, 쓸모도 없어 보이는 게 수천부를 호가하죠. 명품은 활용도나 효용도를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나를 사는 겁니다. 명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는 야, 너 이거 살 돈 있어? 없으면 쳐다보지도 마 라는 비아냥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 너 꼭 사고 말 거야.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졸라서 결국 하나 사죠. 근데 쓸 데가 없어. 마치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신을 명품 사는데 함께 쓰는 거예요. 누구나 명품을 들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고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그걸 살 수 있는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지금 조작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조종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조금 거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건 구별됨이 아니라 작은 울타리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재벌이나 탑스타들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아무 식당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부러워하세요? 그걸 특별한 사람들의 권력 누림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데나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고 막걸리 집에서 닭똥집 먹고 하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갇히게 돼 있어요. 결국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맨 위에서 혼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갇히는 거, 땅에 갇히는 걸 땅지, 감옥, 옥,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나의 왕됨을 위해서 그렇게 꼭대기로 올라가 사랑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돼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요? 파파라치 조심해야 돼. 사람들 눈 조심해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을 감추는 연예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어딜 다닐 수가 있어, 나갈 수가 있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게 지옥이구나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목적이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소수의 구별된 지옥인을 꿈꾸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경들인 인간들의 한계예요. 인간들은, 이 소경인 인간들은 열심히 그렇게 엉터리 역사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 그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세계를 원하고 추구하는 인간들을
건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자.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건축자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원으로 보면 건축의 전문가란 뜻이에요. 근데 건축의 전문가가 머릿돌 하나를 못 알아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릿돌은 건축의 핵이에요. 여기서부터 벽돌이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자가 자기들은 건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뭘 짓긴 짓는데 진짜 머릿돌을 자꾸 포도원 밖으로 내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은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역사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굳건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성도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탈 거야. 이건 부서질 거야. 이걸 보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였죠? 니네 열매 좀 내놔봐. 그랬더니 다 때려 죽였잖아요. 오는 족족.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분명히 그 포도원이 주인이 세준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줬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줬다라는 건 고용의 의미예요. 우리처럼 전세 얻어서 다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뭐 소득의 일부를 바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라는 건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은 다 주인 거예요. 세를 얻었다라는 건 주인이 그에게 이걸 세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면서 먼저 알아야 할 건 우리 주인이 이거 우리에게 세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뻔한 자구나. 요거를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 던져지게 되면 희한하게 그걸 잊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세주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내가 주인인 걸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라고 세를 줬더니 이 역사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내어놓는 모든 걸 내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하는 착한 삶, 내가 하는 선한 일, 우리가 쌓아놓은 문명 이게 다 인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내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준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예수님에게 따졌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거 아니냐. 제사 잘 지냈고 나 착하게 살았고 율법 잘 지켰는데 왜 너 자꾸 나한테 뱀새끼라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역사를 세 받아 사는 자인데 네 게 어딨니? 근데 그걸 네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내 아들까지 보내면 넌 아들도 분명히 죽일 거 아니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들은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요구한 열매는 이 포도원은 주인이 세준 것이므로 나는 주인의 은혜 그 앞에 감옥하며 그 주인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찬송을 합니다라는 요열매였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 어찌 그 열매를 맺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판단하는 자를 한번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은혜가 아니면 존재도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역사 속 포도원으로 넘기셨는데 그렇게 넘겨진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포도 열매를 갖고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여 그거 없는 이들을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살아? 나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옳겠니? 묻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서두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실현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판단이며 죄인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진노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내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는 게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아들을 죽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건 사람의 외양을 보고 선과 악을 지금 가르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손에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맞아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고 두 손 두 발 번쩍 드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이 그들을 가리켜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우신 것처럼 이러한 죄들은 다 하나하나 잘라내어 결국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쇼 좀 하지 마세요. 뭐가 된다 그래요? 전부 남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들 하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 될까봐 나도 하고 있다라고 연극들 하고 앉아있는 거죠. 숨어서 소주 마시고 불쌍하게 말이죠. 그래요.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저마다 나라는 주인공을 무대 위로 올려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이 바보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 좋고 나쁨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이 역사를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창세전 언약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역사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찬송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 이게 역사의 존재 의미라니까요. 거기에 율법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넌 이후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밀어넣나요? 홍해로 막 넣었다가? 아니요. 광해에서 죽여요. 1세대 죽고 2세대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통하여 아 우리가 죽은 흙 맞구나 배우고 역사 속에서 죽고 은혜로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율법 못 지킨다고 신앙 없는 사람 아닙니다. 조금 착하게 못 산다고
여전히 성질 더럽다고? 악인 아니란 말이에요. 왜 웃으세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죠? 어? 모여서 우리 목사 성질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들 한다며요. 다 죽었어 아주 이제. 그래서 새 창조의 모형으로 나타난 첫 창조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공부를 했지만 저녁은 성도가 애통해하는 곳이죠. 아침은 성도가 기뻐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게 성도는 애통의 저녁이라는 이 역사를 통과해서 기쁨의 아침이라는 묵시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시온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이게 안식이란 단어예요.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온이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 없어요. 거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살기 위해 시온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그 나라를 안식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안식.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거대한 성에 갇히려고 하는 이거는 수고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사람들이 군대 가서 살찌는 게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망고 땡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어디로 돌아와요? 시온으로. 그러면 돌아온다라는 건 거기서 떠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시온에서 온 분들이에요. 묵시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그 묵시를 본 거예요. 삼층천에. 오, 저기 나 있네.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시온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거. 이 역사라는 전역을 통과하게 해서 그 시온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거기는 착한 일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돼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보세요. 거기 이미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온에 있는 아버지 보좌에 예수가 앉아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네 능력 하나도 쓰지 말고 그냥 개망신당하고 뻘거벗어 죽어라. 죽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과 윤리와 돈으로 가치로 여러분을 가려서 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게 승리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가벗겨서 세상에 확 폭로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니까 살아있어야지 뭐 목매달지 않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발가벗겨질 거예요. 여러분이 방어기제로 내어놓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딴 놈들은 다 가리고 잘 사는데 여러분 것만 계속 폭로돼요. 근데 그걸 계속
여러분은 맞닥뜨리며 그 속에서 살아계셔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세상은 자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열을 올려요. 세상의 힘으로, 가치로, 명예로, 도덕으로, 윤리로, 착한 일로 자신의 진짜 내면 인격을 위장하는 거죠. 심지어 남을 지탄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안 그래를 챙겨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탄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안에 고개 들어있는 거라 그랬죠? 그게 투사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그렇게 악하다고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어떤 변화가? 제자가 자기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게 인간들의 부끄러움을, 그 자신의 내면적 실체를 도덕이나 윤리나 그 밖의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라도 이렇게 가려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요렇게. 아니, 하나님은 죄인으로 이 역사 속에 파라디돔이 넘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배우고 오라고 역사 속에 죄인으로 넘겼는데, 그걸 굳고 아니라고 도덕과 윤리, 힘, 가치 이런 걸로 끊임없이 가리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와 동물 가죽 치마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주 청출어람이 청어람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 명쾌하죠? 왜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들이 만들어 입은 그 나무 이파리 치마를 왜 찢어 말기고 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다시 해 입히냐고요. 그들이 가릴 때를 잘못 가려서 그들은 얼굴을 가렸나요? 아니요.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자리에 그걸 찢어 말긴 다음에 짐승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혔다고요. 만약에 가리는 게 목적이라면 바람 잘 통하는 나무 이파리 치마가 훨씬 낫죠. 짐승 가죽은 땀띠나 나지 뭐가 유익하냐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와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벗겨놓은 걸 자기들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지들이 판단을 하여 그걸 가리는 짓을 하는 그 죄를 찢는 거예요. 그 판단을 찢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이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챙겨가지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의 가죽으로 비로소 존재가 되는 그러한 피조물임을 가죽옷이라는 소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가죽 다듬어 치마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로마서 3장 21절. 예수의 가죽, 예수의 의, 그거 아니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가리는 게 능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 아닌 거 다 알거든요. 속을 뻔히 꿰뚫어 보고 있는데 착한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본성대로 막살난 뜻은 아니에요. 쇼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놓으세요. 나 이런 사람인데 댁도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교제지. 전부 가면을 그냥 큼지막한 거 하나씩 쓰고 와가지고 너무 다 홀리홀리야 여기는요. 다 너무 착해. 부부관계도 어쩌면 이렇게 좋아 다. 나가면서 싸우는 거 알아요. 연극하지 마세요. 도덕이든 윤리든 무엇이든 이용해서 착해지고 순결해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아가 부인이 되고 거기서 진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착함, 예수의 선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리라 주먹 불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인간은 비로소 사한 자가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정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무엇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요즘 제 친구들이나 아끼던 후배들이 속속 가요계나 예능계에 복귀를 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저는 알거든요. 친하게 지냈으니까. 가면을 정말 큼지막한 걸 하나씩 쓰고 나와서 불쌍한 척, 착한 척 많이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울어요. 그리고 존경해줘요. 그걸 옆에서 한 발 멀찍이 서서 보면서 이게 인간들의 세상이구나.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은 괜찮은 것, 괜찮은 거겠거니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참 우습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참 존경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그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 참 우습다. 가사 하나 써야 되겠네. 우스워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때 존재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차례대로 내려왔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요셉, 예수의 아버지 위로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데 맨 꼭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 속에 확 던져지고 있는데 그 끝에 누가 있어? 예수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 족보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들을 지금 파견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리고 쭉 족보가 연결되고 맨 마지막에 셈으로 끝나는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첫 번째 족보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에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샘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족보는 샘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선가 끝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보세요.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5장에서 샘에서 끝났는데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두 번째 족보 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죠. 그럼 세 번째 족보는 누구에서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맨 끝이 누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 안에 예수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그러면 나의 족보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에벨이라 불러요. 에벨. 창세기 10장 21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조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 족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족보의 맨 앞에 샘을 부연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의 조상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샘의 아들 아르박삿의 조상이라고도 안 그러고, 샘의 증손자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믿음 백성 전체가 지금 에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를 에벨이라 부를까요? 에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때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무슨 민족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벨 그래요. 이브루 이야기한다고. 그게 에벨 민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산의 아이. 히브리 이렇게. 그게 에벨이에요. 그 단어는 건너가다, 건넌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넌 자들. 여러분, 이 에벨, 히브리가 살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조금 아까 읽었죠. 노아가 샘을 몇 살에 낳았어요? 500살. 그리고 100년 있다가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이 그 샘이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이 30년 후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30살에 벨렉을 낳아요.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샘부터 시작해서 벨렉에서 족보가 일단 한번 딱 끝나고, 그때 방언과 나라가 갈렸다,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벨탑 사건 나오고 다시 족보가 이어져요. 창세기 10장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들은 샘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파라그예요. 3절에 나뉘었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파라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부츠라는 단어가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히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가 부츠예요. 그러니까 벨렉 때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사건으로 방언이 갈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져 형성이 된 거죠. 말이 갈렸으니까.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건 넉넉잡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 100년 안팎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노아, 샘, 에벨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모든 기식하는 게 홍수로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시체 냄새 빠지는데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샘, 에벨이 바벨탑의 현장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여전히 바벨탑 쌓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야, 너에게 홍수 심판 줬더니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 멸하지 않을게. 이러게 안 하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홍수 같은 걸로 너희들 경고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방법 쓸 거야.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rainbow,
하나님이 화를 맞아 죽는 십자가가 준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비로 만들어진, 저주의 비로 만들어진 활에 하나님이 맞아 죽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도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신할평지에 있던 몇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의 현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곤방 이렇게 바벨탑을 쌓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경계하고 경고하는데 금방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잖아요. 계속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종교개혁 일어나면 뭐예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지금요. 아닙니까? 그때 면죄부 팔았다고 욕들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복받으려고 헌금하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인간들은 자기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경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 에벨, 히브리, 건넌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야.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고 있어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란 뜻이죠. 그럼 창세기 10장에서 셋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셋으로 시작된 족보가 어디서 끝났어요? 아브라함에서 끝났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서 셈으로 시작된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끝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뭘 했다 그래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셈의 후예들이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다른 신을 섬기던 중에 제일 나쁜 놈, 우상을 만들어 팔던 놈을 찾아가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를 설명해주기 위해 그를 강 이편으로 끌고 나오는 걸 헤벨, 히브리 건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하비루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랑 건넌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건너간 자지 우리가 노조어 건넌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밤 3경까지 제자들이 죽어라고 노를 저었는데 고 갈릴리 호수 하나 못 건넌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됐다고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찾아봤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강 저편에서 이리로 끌고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헤벨 히브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심판을 하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 하세요. 나 이래. 사실은 나 이래. 그동안 많이 속았지? 미안해. 이게 원래 나야. 그걸 교제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까지 내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죠? 이 서문학교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거 안 되면 이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연극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거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끌려나와서 가나안으로 밀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는 노아와 샘과 에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의 영광만 찬송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찬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저절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나의 우상 만들기 거기에 대한 분투와 노력이 좀 줄어들면서 진짜 선함과 착함이 향기로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향수 냄새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렇게 곡해하거나 폄하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런 향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걱정 많으셨죠? 예, 그거 거룩한 걱정 맞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탄식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탄식 속에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쪽팔린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자주 들켜질 텐데 그거 딴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서 무서운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혹 선한 게 나온다면 그거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은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